굉장히 우리가 듣기 힘든 색소폰 연주를 좀 들을 거고요. 그리고서는 소프라노의 노래들, 그리고 후반에는 브람스의 최고의 걸작 피아노 트리오 1번을 프로그램으로 짜봤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. 이 브랜든 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색소포니스트는 서울의 뭐 KBS 교향악단을 비롯해서 많은 교향악단과 현재 협연하고 있고요. 오늘 이 자리에 참 모시기 힘들었는데 기꺼이 온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도 제가 막 정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걸 꼭 좀 연주해달라 그래서 아주 좋은 피아니스트와 함께 연주를 들려줄 겁니다. 네 곡을 연속해서 들으실 건데요. 처음에는 베토벤이 그 작곡을 시작하고서 물론 뭐 베토벤이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하고 베토벤의 전성기는 귀가 조금 먹기 시작한 30대 초중반이지만 그 전 정말 베토벤이 하나도 무서움이 없을 때 20대 후반에 만든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비창 소나타의 이 악장 너무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노래도 하고 뭐 모든 악기들이 이 멜로디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비창의 이 악장을 첫 곡으로 들려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곡 여러분 뭐 한 3년 전에 타계했죠. 엔니오 모레코네라는 정말 훌륭한 영어 음악 작곡가의 시네마 천국 주제가 그리고 우리 음악회에서도 성악가들에 의해서 많이 공연이 되었던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. 이 보칼리제는 이제 성악이 가사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가 오케스트라와 성악 또는 피아노와 성악을 위해서 쓴 곡인데 가사가 없다는 것은 성악이라는 어떤 그 음색을 하나의 악기로 보고 쓴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의 음성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가사 뜻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음색만 가지고 인간의 음성을 악기로 생각하고 들으라는 의미에서 보칼리제라는 곡을 썼는데 아마 멜로디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작곡가야 뭐 많죠. 드볼작, 차이콥스키 뭐 어느 정도 길이의 멜로디의 아름다움은 많은 작곡가들이 갖고 있지만 정말 긴 한 1분 정도 되는 그런 긴 멜로디에 대한 재능은 저는 라흐마니노프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교향곡 2번의 3악장에 클라리넷 솔로가 거의 뭐 2분 걸리고요. 이 보칼리제도 기본적인 테마가 거의 1분이 걸리는 그러니까 보칼리제의 이제 테마를 들으시면 아 라흐마니노프가 얼마나 긴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인가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곡은 우리가 색소폰 하면 절대로 안 들으면 안 되는 Loving You입니다. 케니지의 그 최고 히트작이죠. 뭐 아직도 케니지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케니지는 원래 이름은 케네스 골릭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케니지라는 예명을 안 썼으면 케네스 골릭이라고 아마 활동을 했을 텐데 케니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명이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. 케니지 하면 뭐가 와닿지만 케네스 골릭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미국 사람, 영국 뭐 영어권 사람인데 원래 태생은 유태계라고 합니다. 근데 유태계 색깔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케니지의 러빙 유 이렇게 네 곡을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든 최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. 피아니스트도 지금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박영성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